통일이 되고 나면 제가 좀 손해를 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학교에서 비우는 그 정도만 알아요. 저 통일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아요. 통일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통일이요? 그럼 우리 손자들은 군대 안 가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지금은 달라진 말인가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누구인가? 누가 노래 소리를 내어서? 뭐지? 이 어색한 연기는? 어?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갑자기 점잖게 인사를 하시면 어떡해요? 누구시죠? 그렇군요. 부산교육대학교 김창근 교수라고 합니다. 교수님! 근데 여기는 왜 오셨어요? 방금 부르신 노래, 우리의 네.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 노래가 네.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했으니까 한 90년대쯤? 정확히 1947년에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노래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네. 우리의 소원은 독립, 꿈에도 소원은 독립이라는 노래 말이었는데 아 진짜요? 오늘 제가 나온 것은 네. 우리의 소원이 독립에서, 독립에서 통일로 옮기게 된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네. 나왔습니다. 오늘 왠지 오늘 하루가 길 것 같은데 교수님만 믿고 그럼 한번 출발해볼까요? 네, 같이 가보시죠. 네, 좋습니다. 네. 가시죠! 네! 우리의 네. 소원은 부산은 자주 오시는 편인가요? 부산 국제 코미디 네. 페스티벌을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또 제가 홍보대사여가지고 아, 그래서 부산을 자주 오기도 하고 또 부산하면 해운대 광안리 맞습니다. 네. 그래서 동료들하고도 자주 놀러 왔었거든요. 네. 자주 오셨어도 이곳은 네. 처음이시죠? 네, 여기를 딱 들어왔는데 굉장히 엄숙하기도 하고 왠지 여기서는 까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여기가 어디예요? 네, 이곳은 부산 임시수도 기념관입니다. 네. 전쟁이 터지고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부도 이곳 부산에까지 거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네. 70주년이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 놀라셨어요? 교수님, 네. 네, 여기가 어디죠? 이곳은 대통령의 서재였습니다. 여기가 대통령님의 네, 서재예요? 맞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대전을 네. 거쳐서 대구, 부산까지 정부도 피난을 하는데 네. 2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 혹시 오나미 씨, 이 부산의 임시수도가 네. 어느 정도 했는지 아시나요? 어느 정도 했죠? 네. 두 차례에 걸쳐서 총 네. 1023일 동안 부산이 임시수도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아... 첫 번째 기간에는 인천 상륙 작전으로 네. 서울을 탈환할 때까지였고요. 네. 또 두 번째 기간은 중공군이 전쟁에 개입하면서 일사후퇴 때부터 휴전협정일 이후 1953년 8월 15일 네. 환도할 때까지 두 번의 임시수도 역할을 했었습니다. 당시 부산에는 총 28만 명의 인구가 있었는데요. 네네네. 많은 피난민이 오심으로 인해서 100만 명이 넘는 커다란 피난 도시로 변했습니다. 와, 아니 그러면 전쟁이 났을 때 국민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부산으로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곳이 대통령이 거처하셨던 관사입니다. 아, 그러면 부산이 최후의 보루였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도 많은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마치 이어지는 그렇죠. 느낌을 받았어요. 네. 우리 민족사의 가장 큰 아픔의 시기였는데 네. 우리 그때도 잘 이겨낸 국민들이 지금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저희가 걸었던 곳이잖아요. 맞죠? 근데 영도대교하면 그 다리가 열리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돌걸려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영도대교를 보니까 새롭기도 하면서 좀 슬픈 느낌이 들어요. 여기 나와 있듯이 가서 꼭 만나지 하는 그런 약속들 중에서 네. 못 이룬 것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전쟁 중에 생긴 이산가족의 수는 얼마나 되나요? 우리가 흔히 이산가족이다 라고 하면 전쟁 중에 북한에 납치된 분들 또 월남하신 분들 네. 그리고 전쟁 동안 송환되지 못한 포로들 또 전쟁 이후에 네. 북한에 납치된 분들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올해 정부의 집계에 따르면 이 남한 땅에 생존해 계신 분이 네. 5만 7천여 명 정도 해당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그 이산가족의 문제는 네. 당사자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그쵸. 그 가족들이랄지 일가 친척들 그리고 주변이 함께 당하는 고통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5만 이산가족이다라는 표현, 이 표현이 지금에 와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인권의 문제이고 또 인도주의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죠. 전쟁 중에도 이게 비극이었지만 전쟁이 끝난 뒤에도 정말 큰 비극인 것 같아요. 끝났다고 하시지만 네. 사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잠시 오랫동안 쉬고 있는 것이지요. 자꾸 전쟁 중이라는 걸 잊을 때가 많아요. 맞습니다. 이제 영도다리는 전쟁의 아픔이 있었던 곳이기에 네. 오히려 평화의 상징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쵸. 이 부산에 평화를 상징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이제 그곳으로 진짜요? 가보실까요? 가야죠, 가야죠, 네, 가야죠. 가시죠. 가시죠. 네. 네. 교수님, 여기에 오니까 괜히 마음이 엄숙해지면서 막 슬픈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가 어디예요? 마음이 올 때마다 숙연해지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네네. 유엔 기념공원인데요. 1.25 전쟁 때 전쟁을 일으킨 북한 공산군에 맞서서 네네. 유엔군도 참전을 했습니다. 당시 전쟁 기간 중이지만 1951년에 네. 여러 나라의 전사자들을 안장하기 위해서 이곳이 만들어졌고요. 네. 한때는 만 천여 명에 가까운 분들이 여기에 모셔져 계셨는데 네, 네, 네. 각자 조국의 품으로 돌아가시고 이제는 11개국에 2,309분만 이곳에 계십니다. 아니 한국 전쟁의 그 상처를 여기 부산에서 느낄 수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배가 엄청 고파요. 배 고프죠? 네. 밀면이랑 돼지국밥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오늘 그 밀면의 유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 유래를 알아야지 밀면을 네, 먹을 네, 수 있는 네. 거죠? 네, 그래야 드리겠습니다. 네, 전쟁 기간에 네. 우리 국민들만 피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음식도 피난한 것 같아요. 부산의 밀면 그러면 이북 출신의 피난민들이 네. 고향에서 먹던 그 맛이 그리워서 그 당시에 밀가루로 만든 것이 바로 밀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원래 냉면은 감자가루나 메밀로 만들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런 재료들이 부산에 귀하다 보니까 고급품이었던 밀가루를 가지고 밀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침 나오네요. 이 맛이 네. 냉면도 아니고 국수 국물도 아니고 와. 네, 오나미 씨. 네. 운동 스포츠 좋아하세요? 저 스포츠 좋아하죠. 저는 저 유튜브에서 최근에 이제 운동하는 네. 그런 컨텐츠를 했었거든요. 제 걸 구독을 안 하셨구나. 교수님.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2개월 동안 다이어트 운동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얘기한 거 들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운동도 같이 하고 또 네네. 스포츠 하고 그러면 더 빨리 친해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듯이 이 부산에서도 남북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북한을 네. 아시안 게임에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죠? 네. 2002년에 부산 아시안 게임에 초청을 했더니 네. 북한의 선수단과 응원단이 이곳에 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와. 2002년 월드컵 때? 네, 그해이죠. 아, 기억나요?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이 네. 부산에 파견한 선수단과 네. 응원단은 국제 스포츠 교류 네. 사상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86년도 서울 아시안게임만 하더라도 네. 북한이 참가 거부를 했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와, 그러면 부산을 처음으로 온 거네요? 맞습니다. 최초로? 최초로. 그 당시에 미녀 네. 응원단으로 신드롬도 많이 일어났었죠. 아, 맞아. 뉴스에 막 많이 잡히시고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이후로 네. 부산에서도 북한과 교류 활동을 네. 좀 더 활발히 진행했었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와, 아니 정말 이 큰일이 있을 때마다 이 부산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네요. 그렇죠. 네. 특별히 그 아시안 게임 이후에 일어난 부산의 네. 교류 활동 중에서 조금 네네. 더 눈여겨 볼 만한 곳이 네. 바로 그린닥터스 활동입니다. 그게 뭐예요? 부산 지역 의료 봉사 단체에서 지난달 8일 북한 개성에 문을 연 YMCA 그린닥터스 개성병원의 진료가 순탄하게 잘 이루어집니다. 그린닥터스는 현재 남한의 의료진과 북한의 의료진이 함께 일하는 남북 협력 병원에 해당합니다. 부산에서 또 주목할 만한 일이 있는데요. 네. 2005년도부터 해서 평양의 항생제 공장 건립을 지원하다가 네. 2007년도에 드디어 항생제 공장을 준공한 일이 있었습니다. 말씀 더 주는데 만두가 네. 맛있습니다. 아유, 네, 저희 만두 안 시켰는데요? 아이 들어보세요. 맛있습니다. 누구시죠?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아시는 형님? 네. 그 당시에 우리 평양 항생제 공장 네. 준공 당시에 북한을 네. 방문하셨던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부산에. 네. 아, 네. 어,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부장님은 그럼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에는 네네. 부산 상공회에서 상금 부회장으로 네. 재직했습니다. 아~ 전인 아시안게임 이후에 네네네네. 부산과 북한 간의 교류가 물 밑에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북한에 네. 세균에 감염되면 네. 제일 필요한 게 항생제인데 네. 그게 너무 부족해요. 아, 부족해. 그렇죠. 그래서 북한의 그 민하역에서 네.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계의 하나되기 운동 본부에.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2005년에 해당을 체결하고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모금이 시작됐죠. 네. 그래서 2007년 8월 5일 날. 네네네네. 예, 같이 가서 예, 항생제 공장 준공식에 참여를 했는데. 네네. 그때 부산에서 부산 시장님. 그때 저는 또 부산시의회 의장이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상공회에서 회장, 또 이제 언론사 대표, 네. 시민단체 대표, 의료계 대표. 다 대표님들. 69명이 갔습니다. 아~ 네. 그쪽에서 환대를 대단히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항생제 생산을 통해가지고, 네, 북한의 그 참 고통받는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 치료에 많은 효과가 있었다. 네, 분명히 그렇죠.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다 같이 부산시에서 하나가 돼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부의장님 말씀 드리면서 우리 네. 흔한 생각에 부산 그러면은 남쪽에 있어서 네. 북한하고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근데 1996년 같은 경우에 북한 어른이 물품 전달 이 시작된 항구도 바로 부산항입니다. 네, 우리가 이러한 점을 잘 기억하는 것도 부산의 특색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거 내가 쏘는 겁니다. 네. 네. 너무 약속하신대요. 자, 네, 먹겠습니다. 맛있어. 네. 아니, 근데 교수님. 근데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네.
부산이 이렇게 멋진데 그렇죠. 굳이 돈을 들여서 통일을 네.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통일하는데 비용이 네. 얼마나 들까요? 네? 통일하는데요? 네. 아 근데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얼마나 사실 드나요? 연구하는 기관에 따라 네. 100배나 차이가 납니다. 100배요? 어떤 통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 가장 많게는 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 아태 연구센터에서 네. 5,850조 원으로 집계했고요. 가장 적게는 미국 랜드연구소에서 네. 50조 원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아태 연구센터는 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해서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는 때를 생각한 거고요. 네. 랜드연구소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한 경제의 체질을 어느 정도 변화시킬 때를 생각한 것입니다. 아,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중요하죠? 진정한 통일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을 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분단의 비용들을 빼어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통일을 함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네. 통일의 편익을 더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년 40조 원 들어가는 국방비가 네네. 어느 정도 절감이 될 것이고요. 그렇죠. 또 편익 부분을 보면 대표적으로 북한의 지하자원이 있는데요. 네. 약 7천조 원에 해당을 하고요. 또 전 세계 4분의 1, 25%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희토류가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생산 인구도 증가가 될 것이고요. 또 유통, 물류, 건설 이런 것들도 다 통일의 편익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통일한국의 경제 규모는 네. GDP라고 하는데요. 6,600조 원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이 규모가 이해가 잘 안 가실 텐데요. 이 규모는 경제력 규모에 있어서 세계 5위권에 해당하는 규모이고요. 네. 국력 지표로는 네. 세계 10위권 내에 들어가는 그런 지수이고요. 세계 인구로는 7,300만 정도가 되니까 세계 26위나 해당을 합니다. 와. 네, 그 외에 사회 네. 문화적인 변화들이 크게 예상이 됩니다. 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남한 주민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에게도 네네. 분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위협입니다. 늘 전쟁 충돌에 대한 위협에서 벗어나서 네. 한반도의 평화 구조가 새롭게 구축이 되면 우리 일상 살아가는 삶의 안정성이 달라지겠죠. 그쵸. 그리고 통일한국이 되면 북한 문제로 인한 이념 갈등이 없어지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들 그리고 특히 국가 정책적인 부분들의 엄청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또 현실적으로 가장 크게는 북한 지역에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관광 사업이랄지 인적 교류랄지 물류 또 건설업 토목업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변화가 예상이 되고요. 통일 그냥 얘기만 했지 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네. 통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갖고 새로운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것부터 출발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수님, 네. 여기 지금 부산역이잖아요. 부산역입니다. 만약에 통일이 되면 네. 철도가 연결이 되면 기차를 타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통일이 되면 네. 기차 타고 북한? 아닙니다. 백두산? 아닙니다. 금강산? 아닙니다. 우리 남한 땅을 넘고 한반도를 넘어서 네. 중국, 러시아, 유라시아 대륙까지 갈 수 있고요. 또 영국까지 기차를 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유럽까지 기차를 타고 갈 수 있다고요? 네. 어떻게 그렇게 하시죠? 우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렇죠. 누구세요? 네, 저는 부산연구원 권태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왜 여기 앉았냐면 이제 네. 보통 부산 그러시면 보통 해운대나 네. 뭐 광안리나 돌아와요 부산항이 부산항이나 노래 한 곡 하시려고 따뚱 보통 그런 거 생각이 마련인데 네. 부산은 사실은 공항도 있고 철도역도 있고 고속도로도 연결되어 있고 그쵸. 해도 항만도 있는 맞아 국제적인 관문 도시인 거죠. 네네. 그럼 연구원님 네. 통일이 되면요 그 부산의 역할은 뭔가요? 통일이 되면 부산의 역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6.25 항구도 공간입니다. 6.25요?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이라고 쓰여 있죠? 네네네. 이 공간이 통일이 되었을 때 부산의 역할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곳은 이곳을 중심으로 남과 북을 연결해서 네. 남과 북이 연결된 힘을 가지고 전 세계로 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뻗어나가는 공간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 학생들이 혹은 어른들이 활동하고 공부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와, 그러면 미래가 굉장히 밝고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부산이 국제 관문 도시로서 비즈니스 거점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래에 우리 청소년이나 밑에 있는 우리 세대 친구들이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상식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네네. 말씀드리면서 통일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단의 현실이 주는 좀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 가장 큰 것이 우리 상상력이 절단되었다고 할까요? 우리 청년들 그리고 학생 세대들이 느끼는 꿈이 한반도 절반에서 반토막이 난 것이죠. 네네. 우리가 그러한 상상력을 이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배를 타고 가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통일이 되면 기차, 자동차, 육로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기대돼요, 진짜. 기대합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어떠세요? 오늘 역사적인 곳들을 하루에 다 돌았는데 네, 부산에 와서 정말 부산의 새로운 면을 많이 봤어요. 네. 부산 하면은 그냥 놀러오는 곳, 휴양을 즐기는 네. 곳, 또 영화제가 열리는 영화제. 곳 그렇게 많이 생각이 드는데 임시 수도가 있었던 과거를 알게 됐고요. 통일이 되면 부산의 역할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아유, 그렇게 조목조목 네. 말씀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제가 뿌듯합니다. 교수님, 네. 그러면 저희가 구호를 외치고 끝낼까요? 네, 네. 아시죠? 잘합니다. 부산에서 유럽까지 기차 타고 끝까지 출발! 안녕! 통일이 되면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기회를 새롭게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할머니 모시고 평양 가서 이제 냉면 같은 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북한 친구 사귀어서 부산 사투리도 가르쳐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전쟁 없는 땅에서 살게 해주고 싶어요. 이제 종전하고 통일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통일 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